왔다. 와서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해발 76m의 공산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공산은 삼국시대부터 아주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로 활용이 됐습니다. 한때 이곳은 파산, 성산이라고 불리다가 공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산이라고 바뀐 것은 들어가는 입구에 양천한교의 공자의 위패를 모신 곳이 있어서 공산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산의 진입로에 공산 땅굴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제강점기 때 김포 비행장을 군사 비행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곳에 군수물자를 보관하던 장소라고 합니다. 공산의 정상에 오려면 공산 고성지가 있습니다. 그곳은 백제 때 만들어진 성각입니다. 그리고 산의 중턱엔 한강이 한눈에 보이는 소악루가 있습니다. 소악루는 조선 영조 13년 1737년에 동북 행감으로 지내던 이유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소악루에서 조선의 진경산수와의 대가 겸재정선 성생께서 그린 유명한 산수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산 땅굴을 관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산 땅굴 들어왔습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보실 수가 있네요. 이곳 공산 땅굴은 일제강점기 때인 1940년에 군사시설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김포 비행장이 근처에 있는데 이곳을 감시하면서 공습대는 부대본부로도 활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공산땅굴의 현장에 와 있습니다. 이게 개방이 2008년에 됐고 지하 3층이네. 발견된 길은 68m, 높이가 2.7m, 폭이 2.2m고 목적은 이제 감경기 때 군사시설로 탑고 여기 김포항까지는 한 3.1km 안쪽이 돌이 계속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여기 안을 못 들어가네요. 여기 보시면 낙석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기 돌 자체가 그냥 흙돌이 같아요. 흙돌. 그래서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간 비행기장으로 이용하지만은 원래 김포 비행장은 군사 목적으로 건립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782만 7,355명이 노역에 동원이 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아픔이 있는 현장이네요. 방금 전에 보신 것은 공산 땅굴의 입구이고 또 출구는 이쪽에 별도로 양천 한교 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잠시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막혀 있었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아, 맞아요. 저 안으로 쭉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다 막아놔가지고 볼 수는 없네요. 공산 땅굴 맞아요.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궁산 공원 정상까지 갈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요.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궁산 공원 정상. 지금부터는 궁산 등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크길로 되어 있고요. 고성지와 소악루를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엄청납니다. 숲이 우겨졌어요. 보시는 것처럼. 밑에서 꺾여지면서 경사각이 나오네요. 조금 가파른 길입니다. 숲이 굉장히 우거졌고요. 저 밑에는 운동기구들이 있어요. 아, 새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들리시죠? 숲이 굉장히 우거졌어요. 현재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제 혼자 있습니다. 굉장히 큰 나무들이 쭉쭉 뻗어 있습니다. 여기서 왼쪽하고 오른쪽으로 길이 나눠지네요. 오른쪽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네요, 여기에.
이렇게 체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큰 길이 나옵니다. 이게 메인 도로 같아요.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한쪽이 산길이었는데 산길로 가지 않고 이 큰 길로 해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레길에는 삼국시대 축제한 추종 오래되는 양천 고성지, 조선 영조 때 동북 행감을 지낸 이유가 세운 소항루던, 역사 유적, 인근의 양천 한교, 겜제 정선 미술관 등 문화시설이 함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겜제 정선 미술관에서 한 200m 정도 올라왔고요. 궁상공원 정상은 계속 올라가면 되나 봅니다. 궁상공원. 여기 또 잠시 쉬는 곳이 있네요. 넓은 곳이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벤치가 많이 있네. 여기 야외 학습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항로는 이쪽 길일 것 같고요. 이쪽은 전망대가 있는 길인데 전망대로 갔다가 소항로로 갈까요? 전망대는 데크길이 있네요. 이렇게 전망대가 정상이겠죠. 어디 가든 하여튼 꼭대기는 가봐야죠. 그렇게 해서 소항로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 아래에 땅굴이 있어요. 땅굴 거의 전망대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전망대에 오르는 길을 마지막 피치를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넓네요. 청지라고 돼 있다. 고성지, 서울 양천 고성지. 여기 산의 이름이 궁산이네요. 궁산. 조선시대 양천현의 주산인 궁산에 있는 태매식 산성터다 되어 있습니다. 서울 양천 고성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옛날에 여기 성곽이네. 성곽. 여기도 넓은 데가 나와요. 엄청나네요. 이런 데가 다 있어요. 팽팽한 잔디로 되어 있는 이곳이 가운데 이렇게 멋진 억새풀이 보여요. 이 궁산의 정상이자 고성지입니다. 성곽이 이쪽에 있었다는 거죠. 아마 소항로는 저쪽에 있을 것 같은데 쭉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궁산의 고성지인데 멋있습니다. 아마 옛날에 여기에 성곽을 쌓아서 영토를 보존하는데 전망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양천 고성지, 이곳은 옛날에 백제시대의 성곽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바로 앞에 보시면은 강이에요. 한강이 보입니다. 한강. 아주 중요한 위치죠 이게. 그래서 아마 여기에 성곽을 쌓았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곽의 모습, 형태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시대에 성곽을 쌓아놓은 걸 뭐 4차에 걸쳐서 발굴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고요. 뭐 이쪽이 전부 다 성곽과 관련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도 있네요. 발굴 현장이네요. 여기도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은 궁상공원 둘레길, 소항로는 오른쪽으로 내려가고요. 여기는 백산아파트 쪽으로 내려가나 봐요. 여기가 성지였나 봐요. 여기 돼 있네요. 여기 서울 양천 고성지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저기 한강이 쭉 보입니다. 한강이 보이시죠? 한강. 이렇게 쭉 한강이 보이고 여기는 내륙을 갖다 쭉 저 안고 있어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대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성곽이 있는 것이고 여기
아마 발굴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출입금지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아파트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소항로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항로는 반대편이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닐 수 있는 길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건물은 지금 없고 여기 곳곳에 보면은 돌멩이가 있어요. 주춧돌이 있고 막 이런 데도 보시면은, 그리고 여기에 희한하게 잔디가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어요. 의도적으로 조성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공산의 정상인 이곳은 백제 때는 성곽을 쌓아서 고구려와 신라로부터 영토를 보전하였고, 임진왜란 때는 이곳 궁산에서 김천일 장군이 건너편에 있는 행주상선 건열 장군과 함께 왜군을 무찌르는데 활용되었던 장소입니다. 이 얼마나 군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요충지입니까? 바로 이렇게 궁산에서 쳐다보면 한강이 바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군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요충지에 위치한 곳입니다. 아, 방금 전에 넓은 터가 있던 궁산 정상에서 이제 조금 내려왔습니다. 조금 내려오니까 여기에 15m 승황사라는 사찰이 있나봐요. 여기 승황사라는 사찰하고 저기에 고승지가 또 있어요. 한번 볼게요. 여기 성황사, 이거는 신을 모시는 위패가 있네요. 성황사가요 여기 있습니다.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막아놨습니다. 아, 여기에 있는 성황사는 여신이 모셔져 있는 곳으로 되어 있고요. 이 조선시대 중종 25년 서기 1530년에 이 신정 동궁 여지 성남에도 이 성황사라는 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 오래된 곳인가 봐요. 건물은 하나 되어 있고 안에 무엇이 되어 있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문을 닫아 놨습니다. 이곳이 성황사입니다. 이제 소항로가 있는 곳으로 한번 내려가 보는데요. 여기 곳곳에 이렇게 잔디가 되어 있고요.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고성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궁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소항로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왼쪽에 보이는 저 건물이 소항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표시가 나옵니다. 소항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궁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소항로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아, 그래 최소한 한 몇백 평은 되어 보여요. 이렇게 누각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소항로입니다. 소항로는 중국의 동정호의 누각 악양루를 본뜻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조 13년 1737년에 동북행감 이유가 이곳에 자기 집 근처에서 소항로를 만들었고, 이때에 진경산소의 대가 겸재 정선 선생께서 이곳에서 산수화를 그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허물어졌다가 1994년에 이곳에 다시 복원이 된 모습입니다. 이곳에 오르면은 여러 가지 주변의 모습을 다 보실 수가 있을 정도로 아주 전망이 뛰어납니다. 나름대로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한눈에 주변의 모습이 다 보입니다. 여기가 소항로입니다. 이제 소항로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발 벗고 이런 거는 없고요. 바로 소항로 누각입니다.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고요. 누각이 여기 있습니다. 겸재 정선이 바라본 한강의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소항로에서 바라본 한강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훤히 보입니다. 정말 한눈에 다 보이네요. 세상 정말 망원경이 따로 없어요. 저 건너편에 보시면 저기에 멋진 하늘공원도 보이고, 그렇죠? 저 뒤쪽은 북한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 직진으로 쭉 가시면 동신이라는 아파트 저 앞쪽으로 가면 63빌딩도 보이는 것 같아요. 여의도 같아요 저쪽이. 이렇게 한눈에 다 보입니다. 여기 소항로에서 정말 멋있습니다. 주변에 나무가 울창하고요. 잠시 겜제 정수원의 발자취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이 모습은 소확호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이유가 여기 소항로를 만든 이후에 겜제 정선 선생께서 이곳에서 소항로를 바라보면서 이곳에서 그림을 그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그때하고 다른 모습이네요. 이쪽도 있습니다만은 이쪽은 안현석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사만 모습이 옛날하고 다릅니다만은 지금은 이 위치에 아파트가 저쪽에 들어서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300년 전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나즈막하지만은 아주 군사적으로 요충지인 궁산을 찾았습니다. 궁산의 정산에는 백제 때 만들어진 고성지 성곽이 있으며 지하에는 일본 강점기 때 만들어진 궁산 땅굴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의 중턱에는 영조 13년에 동복행각 이유가 만들었다는 소왕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허물어졌다가 1994년에 다시 복원된 모습이 있는데 이곳에서 겜제 정선 선생께서 진경 산수화를 그린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